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이 취약계층 63가구의 오래된 집을 고쳐주기로 하고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오래된 집을 고쳐줘서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평창에서는 2016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총 3회에 걸쳐 각 읍면별 순회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016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는 평창군의 농촌 민박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그 서비스 안전,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고객 관리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안전 교육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평창 소방서 이승주 강사는 화재 발생의 원인부터 소방 시설 사용법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평창군은 군단의 특성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초기 화재 5분 안에 소화기로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소화기 단독 경보음 감지기를 꼭 비치하셔가지고 초기 대응에 하셔서 재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심폐소생술 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심폐소생술은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시켜주는 응급처치입니다. 민박 펜션 사업자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손님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심폐소생술은 갑자기 당황하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2부에는 송우대학교 관광리조트과 최용식 교수를 초빙해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최 교수는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이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지역적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안전 교육은 1년에 1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평창군은 각 읍면을 돌며 순회 교육을 실시했고 혹시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연말에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교육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외국인 손님 맞이라든가 어떤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각종 펜션 관련 사고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평창군을 찾을 텐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손님 맞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6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의식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피칠백 강소라입니다. 평창 진부 전통시장 상인대학 입학식이 5월 30일 진부 면사무소에서 상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상인대학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사업 중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5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40시간으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상인들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마케팅 기초, 마케팅 응용,
광고 홍보 전략, 상품 개발 기법, 디자인 경영 등입니다. 이재옥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조선시대부터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뤄졌던 시장으로 진부시장이 없으면 다른 시장에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시장이었던 만큼 상인대학을 통해 상인의식을 높이고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으로 진부 중심 상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사랑 이음 밥차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 나눔을 다짐했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는 6월 2일 협의회 주차장에서 우광호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 이음 밥차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사랑 이음 밥차 소개와 경과 보고, 자원봉사자 활동 방법 설명, 이동밥차 시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사랑이음 밥차는 지난 5월 관내 읍면 노인회를 순회하며 시범 운영을 하고 6월부터는 읍면 자원봉사자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의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돕고자 매주 1회 운영됩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5월 30일부터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 강릉 방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오는 7월 10일까지 휴게소 내 주차장과 홍보부스에서 평창군의 토속 음식인 메밀전과 메밀전병 등 먹거리와 각종 가공상품을 비롯해 지역 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평창의 우수 농특산물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시작으로 여름 휴가철과 단풍 관광철에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군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31일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침묵을 다지는 제17회 평창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이장연합회가 주최하고 평창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로서 평창군 191개리 1,200여 명의 이장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봉평 민속보존회 숙버덩 풍물단의 경쾌한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배구와 족구, 여자 PK, 남녀 발목구 달리기 등의 체육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농번기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가 화합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참여와 4대 실천 과제를 평창군 이장들이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실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제13회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지난 3일 봉평면 효성문화재 축제장에서 새마을 가족 등 700여 명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우수 새마을 지도자 표창, 장학금 전달, 새마을 운동 실천 다짐 낭독, 명량 운동과 장기자랑, 행운권 추천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과 새마을 운동 재창 46주년을 기념해 지도자의 단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구와 긍지로 활기찬 새 출발의 계기로 삼으며 아울러 그동안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평창군 새마을회는 지난 4월 7일 3R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한 수익금 중 100만 원을 평창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평창군 새마을회 심현정 회장은 구민들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마음 축제를 통해 회원들의 열정과 화합으로 올해 평창에서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 전국대회가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과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일원에서 건강체험관을 열고 금연 클리닉과 치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했는데요.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3일 진부면 전통시장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건강하자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과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건강체험관을 열어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살피고 흡연의 폐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월 30일 세계 금연의 날과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좀 더 건강하자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양한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의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금연, 그다음에 모유, 수유, 구강관리 그리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는 비만도 예 그런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은 이제 가지고는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날 캠페인에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건강체험관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진과 사례를 들어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니 금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연 클리닉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보건의료원의 한 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7개 보건지수에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배라는 게 굉장히 끊기가 힘든 건데 예, 저희 금연 클리닉에 오시면 검사부터 등록 관리, 치료, 처방까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는 구강검진을 받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의료팀에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요.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건강체험관에서는 이외에도 치매와 당뇨 등 기초 건강 측정을 병행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민들은 이번 건강하자 캠페인을 통해 내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아, 여기에서 치매 검사 받고 저쪽에 가서 당 검사 받고 또 이 혈압 재고 그랬습니다. 검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이게 다 정상이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금연과 구강보건 서비스, 당뇨, 비만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6 금연의 날과 구강의 날을 맞아 실시한 건강하자 캠페인. 금연과 구강 건강은 모두 꾸준히 실천해야 지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건 서비스로 건강한 치아 관리 그리고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전국 축제로 발전할 평창 송화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평창 송화종합공연체험장 건립 사업의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평창군이 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14개 사업장에서 행정보조와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정화 활동, 민원 안내 도우미, 물놀이 안전관리, 스쿨존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 모두 50여 명을 선발합니다. 평창군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드림 상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강원도 기념물 제54호 대관령 성황사지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